안녕하세요. 남양주 평강교회 섬교회 있는 마재곤 목사입니다. 15개월에 걸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 요양원 같은 노인 어르신들이 한글을 잘 보이지 않고 잘 익히지 못해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귀가 어두워서 말을 잘 들을 수 없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자와 음성을 통해서 15개월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남양주 평강교회 쳐셔도 되고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남양주 평강교회 창세기 이렇게 치시면 전체 통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설교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양주 평강교회 이 날짜를 치시면 설교 주간주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녹화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독 전 66권을 마치고 주옥 같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이렇게 암송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짧은 시간 내에 한 서너 번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이제 같이 반복해서 암송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복중에 너가 생기기 전에 너를 이미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1장 3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쉬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내가 답답하여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사명자가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암송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요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5경
우리 송구 암송 구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받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출애굽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찬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서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위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받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민수기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받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받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역사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받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받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받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